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밖에 뭐 정말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 정도로 날씨도 상당히 좋고, 뭐랄까요? 조금은 좀 설레는 그런 5월달의 움직임인데,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6일까지 큰 뭐랄까 시장의 분위기상 변화가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보시면 중국 증시도 4일까지 노동절 휴장이에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6일까지, 골든 위크데이에 좀 들어갔죠. 그 6일까지 휴장이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만이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이 한 10시 반 정도에 한번더 변곡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한 방향, 오늘도 원웨이, 한 길에 대한 방향으로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시아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미국 증시 말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환율이 1,166원 35전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향적인 부분으로 원화 약세 기조가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끝났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가 앞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랄까, 이제 본인들이 고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날을 얘들이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해버리면 뭐예요? 결국에는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했던 우리 FOMC에 대한 회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을 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것을 시인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럴 리는 상당히 힘들다.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 지표가 엄청 안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결이 최선의 방안일 거고, 인상은 힘들지 않겠나라고 예전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동결로 오늘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큰 이유가 되기는 힘들고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전고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 장세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좀더 뭐랄까요, 시장 자체를 올바르게 읽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것이 큰 문제인데요. 사실상 고위직으로 갈수록 본인이 잘못했던 것을, 아유, 잘못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미국인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금리 동결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IT가 제약바이오 목까지 오른다. 라는 건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힘이 조금 잃었어요, 사실. 그게 일단 실적 시즌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뭐 현대바이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동성제약, 요두 개가 이제 췌장암 관련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믿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금감, 그 뭡니까? 금감원 관련 문제가 걸려 있고, 신라젠은 내년 12월로 연기가 됐고,
HLB도 6월달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뭐 헬릭스미스 뭐 임상 3상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뭐 가물가물하죠. 코롱 티슈진 인보서 관련해서 이거는 문제가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직 안정화가 되긴 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부터도 이런데 다른 여타의 제약 바이오를 100% 이제 신빙성을 얻으면서 가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절적인 분위기도 있고 5월달은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큰 흐름 자체가 나타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부분 자체를 결국에는 지수상 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IT 종목군들이 메꿔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오를 때는 이게 제약바이오에 의해서 올랐거든요. 시장을 좀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05년도, 2007년도 오르죠. 이렇게. 이거는 왜 올랐어요? 벤처시나. 결국에는 이때 오른 것은 뭐예요? 이때도. 결국에는 IT 종목군들의 강세로 올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 거는 제약바이오로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이 요인은 그런 IT가 양대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반등 자체는 나타났는데 결국 제약바이오가 주춤한 것을 IT가 그만큼의 몫으로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가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섹터군이 커지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연속적인 시세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안에 내용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을 한번 같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좀 올랐습니까? 보시면 자, 5G가 상당히 올랐죠. 5G가. 그죠? 그리고 뭐 OLED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쪽에서의 큰 매기세가 지금 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서 시장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도 올랐고요. 사실 이런 시장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5G 관련주가 지금 주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엔텔스 뭐 어때요? 뽑아내는 차트거든요. 그쵸? 뭐 이거 주봉을 보면 이 상당히 이를 뽑아내는 거고 뭐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아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에이스테크 검색에 제 이름이 뜰 정도로 저를 검색해도 에이스테크 뜰 정도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결국 봐요 신고가 가잖아요. 그 KMW 그죠? 오이솔루션 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이렇게 뽑아내는데 이제 여기서 손을 댈수 있을까? 그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군들 여기에서 손대서 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뭐 5G 관련주를 중간중간에 뭐 이론이나 솔리드 이런 것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추천이 나가는 거는 뭐 이런 상승 자체를 먹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달에서 내지 두달 사이에 그때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때 사가지고 급등하기 전에 사서 이게 지금 시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또다시 쉬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줘야지만 이 눌림목에서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G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지 않죠. 그냥 각을 세워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눌림목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더 애매하고 지금 사자니 더 위험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계략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서의 종목군들이 핸들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한 달이나 내지 두달 사이에 대응을 했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5G가 제가 그전에도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아, 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초고속성이고 초저지연성이고 초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함에 있어서는 신규적인 접근은 조금 분할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면 지금 오르는 IT, 지금 오르는 5G 종목군들이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요 단계거든요. 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지국 및 중계기 안테나에 대한 종목군들이 올라요.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무작정 다 오른 것 같아도 일단 이 종목군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라인이라는 거죠. 지금 뉴스에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5G가 안 좋다.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 안 터진다. 안 좋다. 막 계속 불만에 대한 얘기,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올라가느냐? 결국에는 지금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공급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급을 늘리면 기업들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왜냐,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발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럼 그 발주 물량이 늘어나면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지국 안테나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매출 자체가 상당 부분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텟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 요금 관련 업체라 했잖아요. 요금 지원 업체. 그러니까 요금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5G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적인 상승 자체가 쉽게 죽진 않을 것이다. 제가 강연회 때도 얘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 당장의 가입자 수가 적니 많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시점보다 1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과연 5G 가입자가 지금이 많을 것인가? 1년 뒤가 많을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가 많다는 것은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3G에서 LTE로 넘어올 때, 3G는 여기에 와이파이도 같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와이파이만 써도 빨라. 아니, 3G 인터넷인데 뭐 상관없어. 난 3G만 쓸 거야. 집에서 와이파이 있으면 되지 뭐. 지하철에 와이파이 있으면 되지 뭐. 근데 LTE로 넘어오니까 어때요? 빠른 거 필요 없어. 빠르네? 편안해가 되거든. 편안해가 되거든. 편안해. 편하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편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편의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5G. 야, 속도 빠른 것밖에 없잖아. 맞아요. 속도 빠른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편의성 자체가 증대가 되면 시대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과연 LTE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5G가 대조하지만 5G 밑에 있던 자율주행도 움직일 수 있고 인공지능도 움직일 수 있고, 로봇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고, 공장 자동화도 가능해져요. 그러면 정부에서 왜이 5G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철칙, 그리고 그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기본 모토가 돼줘야 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5G입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꺼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런, 뭐랄까요. 시장 자체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 방송하면서 안신에코도 그 말을 했었잖아요. 아, 이런 게 바로 메가 트렌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먼저 눈치를 채느냐.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면, 아, 우리가 이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5G를 검색하고 지금 찾아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 미니붐 핵심 테마라고는 뭐예요, 이게? 그 2018년, 2019년 초에 이미 1월달, 2월달에 여기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여기가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5G나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수급이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보면 시장 자체가 횡보가 상당히 밑에서 잡는 종목은 횡보가 상당히 길어져요. 오히려 횡보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치고 갈 건데도 이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IT나 5G 같은 종목군들은 횡보를 붙는 게 아니고 시세가 붙어서 또다시 수급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더 붙어보니까 각이 더욱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읽을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 5G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5G만 또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5G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5G가 움직인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움직일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율주행이 또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5G 다음 그림을 또다시 시장은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로봇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5G 움직인다. 5G 좋아. 5G 지금이라도 사야 돼. 어떻게 하지? 지금 여기서 1억 투자할까? 그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이 5G 종목고 저만큼 올라갔는데 저기에서 1억씩 베팅을 못합니다. 그건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자잘하게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또다시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를 조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비메모리 반도체가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물인터넷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5G도 마찬가지. 5G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곁다리에 있는 사물인터넷이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물인터넷을 대입을 한데, 그럼 여기에,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초고속성. 말 그대로 초고속이 되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저지연성. 지연되지 않는다.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건 공장 자동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초연결성은 뭐냐? 내가 접속하고 있고, 이 사람 접속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도 서비스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와이파이나 LTE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타면 어때요? 느려지잖아요. 접속이 잘안 되잖아요. 그게 초연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물이 동시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물이 동시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사물이 인터넷이 동시에 연결 가능하다. 이것이 뭐다? 결국에는 사물 인터넷과 또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산업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같이 보셔야 돼. 지금 5G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넷과 코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그런 흐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결국에는 산업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지금은 싸움이에요. 시장이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계속적인 과도기적 형태가 띌 수밖에 없거든요. 탈제조업 시대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누가 더 빨리 이렇게 변화되는 산업 자체를 알고 읽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면 되는 시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가의 상승. 조선주가 바뀐다. 자,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어요?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했죠.
결국에는 지금 뭔가에 대해서 재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신규적인 키워드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키워드에 대한 싸움이에요. 시장에 지금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요. 5G, 비모듈 반도체, 유가, 환율 이런 식의 키워드를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오늘 시장에서 봅시다. 자, 조선주 어떻게 움직였어? 조선주 갑자기 또 다시 한번 또 들어주죠. 왜 들어줬습니까? 결국에는 유가에 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플랜트 사업 자체가 또 다시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 지수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종목 말씀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요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전일과 안 들으셨던 분 전일과 꼭 다시 한번더 보세요. 그 플랜트하고 유가에 대한 상승을 상관관계를 제가 정리를 해서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요일 거요. 맞죠? 화요일 거요. 화요일 거꼭 보시고. 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요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조선주 올라갈 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보셔야 돼요.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원래 합병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셔야 됩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게 특수손이나 아니면 LNG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구분해서 좀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LNG 본행지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외국인. 시장은 불확실성이 없다. 무슨 말이냐? 자, 환율에 대해서 지금 원화 약세예요, 원화 강세입니까? 원화 약세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까요, 인하할까요, 동결할까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동결하거든요. 자, 금리가 정해져 있고 환율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와 환율, 환차있고 환차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금리도 동결되어 있는, 금리가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 쏘진 않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더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만을 신경 쓰면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더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또한 가지 더 보라고 말씀드렸죠. 누굴 봐야 됩니까? 연기금과 투신을 봐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 기간 안에서 뭐딴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딴거다 필요 없고, 지금은 투신하고 연기금을 봐야 돼요. 투신과 연기금. 지금 투신이 조금 매도를 쳤는데, 얘네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부빨이 있는 애들이에요. 정부가 빠른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개별주에 대해서 이렇게 뭐 드라이브를 걸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은 예상되는 부분 안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좀더 이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좀더 강하게 올라갔고 강하게 좀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기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 5G 서비스 불안, 오히려 기업은 오른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정식 서비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안 좋고, 서비스가 잘 개통도 되지 않고, 뭔가에 대해 불만이 쌓여있지만, 그런 불만 자체는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고, 발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니. 그에 따라서 1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2분기, 3분기까지, 그리고 올해까지 상당 부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5G 관련주 제가 특집했던 거 나중에 꼭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지국이 세워지고 안테나가 서야지만 네트워크 장비가 납품이 될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트워크 장비가 납품되고 기지국이 서는 게 아니에요. 기지국하고 안테나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줘야지만 거기에 유선 네트워크 장비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고 1번은 어떤 거, 2번 어떤 거, 3번 어떤 거, 4번 어떤 거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돼지열병, A형 간염, 질병 우려감에 백신주 강세.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5월 1일도 그렇고, 4월 31일 날도 그렇고, 언론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한 행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때요? 치사율이 100%죠? 걸리면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얘기가 나왔던 세종 지역 쪽에 뭔가에 대한 의심 신고가 있었다. 그런 뉴스들이 한 번씩 흘리더라고. 그러지, A형 간염. 이것도 보면, 이게 잠복기가 50일입니다. 사실 잠복기가 50일 정도 되면, 이거를 찾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 잠복하고 있는데, 50일 뒤에 발병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로로, 어떤 전염 경로로, 이게 질병이 걸렸느냐. 그거를 역학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A형 간염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돼지열병도 보도가 되면서 정부는 뭐 하냐, 난해한 정책적인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딱 떠놓고 심리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돼지열병이 걸리면 어떡해? A형 간염이 걸리면 어떡하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질병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방의학. 어떻게 예방하지? 예방의학이라는 게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게 백신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백신이라는 게 결국 치료에 대한 목적을 쓰는 거지만 예방과 치료를 병행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물용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인체용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꾸준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뜨고 난 다음에 자, 올랐던 것들이 많죠. 돼지고기 관련주도 올랐죠. 그리고 뭐, 닭고기 관련주 올랐죠. 백신 관련주 올랐죠. 근데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은 어디예요? 바로 백신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고기적인 부분에서의 가격이 급등하고 오르고에는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시장에 상당히 쏠려 있는 부분은 바로 예방의학.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까에 대한 이쪽에 관심이 상당 부분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투자 심리가 이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시장의 키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키워드 안에서만 지금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군들이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신규적인 부분에서 저도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행보가 길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쪽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려 있어요. 결국엔 여기에 쏠려 있던 수급이 이쪽으로 또다시 다 넘어와요.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 하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뭔가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고 제한적인 부분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다 같이 한번 보셨는데,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나왔던 내용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더 키워드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자,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자, 일단은 탑 엔지니어링인데, 이런 종목군들 몇번 봤을 텐데요. 지금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좀 빠져 있어요. 근데 뭐 자회사에 대한 분위기나 그런 분위기상 주가에 대해서 그냥 크게 뭐랄까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시고요. 이어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진성 TC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하단에서 이제 횡보를 상당 부분 거쳤죠. 거치면서 요번에 다시 한번 뽑아냈는데, 자, 요런 상승은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얘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붙이고 난 다음에
탁 튀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튀었던 것이 오늘 미국의 경제지표와 관련되어서 이제 튄 거거든요. 꾸준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기 민감과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기계주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 미국에 대한 효과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뭐랄까, 효과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진성 TSC, 이런 기업. 몇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업도 지금 자리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일단 플랜트 유가는 지금부터 꾸준한 추세적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트럼프가 오펙에 전화를 해도 일단은 달리는 기차를 잠깐 쉬기는 할수 있어도 멈추지는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 추세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난달 대비해서 상당 부분 지금 20% 30% 가까이 올랐어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런 플랜트 사업을 주로 하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도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INC. 요게 이제 이틀 연속 급등 나왔는데, 이 INC라는 기업이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이에요. 사물인터넷. 이런 거 조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사물인터넷 부품 관련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이 INC라는 기업 자체가, 이게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네요. INC라는 기업이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뭐 코콤이나 SNS보다는 훨씬 더 회사에 대한 체질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훨씬 더 괜찮은 기업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승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꼭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월달하고 6월달에 지금 정부의 신성장 동력, 신성장 사업으로 뽑았던 것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육성, 그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래 자동차에 대한 혁신. 요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미래 자동차는 지금 전기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소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차를 얘기하는 중에 이 많은 수소차 관련주도 있지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수소 충전소를 얘기했어요. 수소 충전소. 자,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결국에는 충전소가 먼저냐, 아니면 수소차가 먼저냐. 근데 지금 뭐가 먼저입니까? 수소 충전소를 먼저 짓는다고 정부 정책이 나왔잖아요. 이 수소 충전소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다시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붙이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를 조금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한번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 5G 관련주 자료에 대한 거는 유튜브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는 조금 이런 주식 공부를 할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짧게나마 올릴 생각이거든요. 최대한 뭐 시간을 짬짬이 내서 올릴 테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좋은데 기분 전환도 많이들 하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시장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